연산 양정 라인을 이렇게 돌아볼 건데요. 롯데캐슬 골드포레에 왔습니다. 자, 어땠는지 내부 한번 보고 오늘 초대한 게스트 한 명 있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데 얼굴 노출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할타님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이 할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롯데캐슬에 왔습니다. 롯데캐슬 골드포레. 골드포레를 얘기를 하면 네. 문주를 한번 딱 찍어보세요. 아, 왜냐면 이 문주가 새로 이제 디자인된 문주거든요. 예전하고 게이트가 틀리네요. 완전. 레전드 가보면 성 입구처럼 해놨는데 새로 디자인의 문주는 심플하게 해서 굉장히 좀 세련되게 네. 했는데 또 뭐 레전드 얘기지만 제발 문주라도 좀 바꿔달라. 문주라도 좀 신형 문주로 해달라. 지금은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구독, 좋아요. 주차 가능 대수 여기는 나오고 있어요. 롯데캐슬 골드포레는 68세대의 임대동을 포함한 총 123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조합의 선호도가 높았던 59A 타입과 84A 타입의 세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건폐율 15%, 용적률 274%입니다. 입주는 촬영하는 2020년 8월 초에 이미 입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스테이션, 키즈 스테이션이 학원 차들이 여기에 온다는 말이죠. 차들이 입구에서 네. 둘러가지고 입주자들 입주를 많이 하면 유치원이나 학원 버스들이 네. 아마 줄 서 있을 겁니다. 여기 줄을 서가지고 여기서 기다리고 네. 근데 좀 안타깝네. 왜 안타까운가요? 다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안 좋은 게 겨울에는 추워요. 아~ 겨울에 막아야 돼. 요즘 신형은 문을 달아가지고 다 막아놓거든요. 아, 입주하신 분들 들으면 굉장히 섭섭한 얘기니까 하지 마시고. 에어컨도 구독, 좋아요. 아, 이 조경 분수. 조경 또 잘 해놨습니다. 이거 뭐 어디 호텔 온 것처럼 예쁘게 해놨네요. 골드포레에도 제 지인이 많이 입주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요 세대 방문해서 구조도 보고 인터뷰도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자, 더블D 예약됐습니다. 아까 뭐 할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할타는 아니고요. 그냥 부산에 온 동네방네 부동산을 다 핥고 다닌다 해서 이 사람이 내한테 할타라고 하는데 예, 저는 할타님이요. 이게 뭐냐면 본명을 밝힐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투자 경력은 한 5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자, 자기소개 시간 잠깐 드릴게요. 사실 그 레전드 분양권 이제 입문하면서 투자를 시작을 했고 네. 여기서 보시면 더블리님 네. 네.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뭐 어디 식물 오는 것 같은 느낌. 자 보면은 네. 한번 쭉 영상을 핥아보시면 핥아보겠습니다. 영상을 핥아보시면 늘습니다. 폐율이 좋다 보니까 조경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큰 장점입니다. 아... 예. 트렌드죠. 석가산의 아. 폭포. 폭포. 아... 그리고 저기에 보면 워터파크도 있네요. 예. 워터파크 열렸습니다. 이제 입주하고 예. 있는데 워터파크가 열렸네요. 이건 돈 낭비 아닙니까? 쇼죠, 쇼. 입주민들 환영 파티인가요? 환영 파티인 거죠. 아~ 지금은 예, 틀어줘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벌써 흐뭇합니다, 여기. 예, 레전드 같은 경우도 예. 2월 달에 입주했는데 틀었어요. 아~ 얼어버렸어요.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와, 와 여기 뭐. 너무 멋지네요. 예, 다리까지 만들어가지고 공원도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놀이터도 살리고 수영장도. 그렇지. 평소에는 놀이터, 여름에는 물을 채워서 물놀이장.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이들 벌써 입주하신 분들은 벌써 물놀이를 즐기고 있네요. 이야 예. 이러면 애기들 엄청 좋겠네요. 입주가 다 했으면 여기 버글버글 하겠죠 애기들이. 아, 예. 벌써 시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워터파크네요 그냥. 축복이죠 축복. 여기가 예. 가격이 이래 핫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지금 매물도 없어요 지금. 아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아. 없고 제 지인도 여기 입주하려고 매물 알아봤는데 매물이 없습니다 여기가. 입주장 때 매물이 많아야 되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와 시원합니다. 이게 입주하면 무료란 말이죠? 무료는 아니죠. 아 관리비에 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무료는 아닙니다. 아 다 자기 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른 게 이런 거를 틀어서 나는 애가 없는데 왜 이런 거를 틀냐 클레임 거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네.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저거 다 물 낭비다. 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 석가산의 폭포도 틀지 마라 틀어라. 누구는 틀지 마라 누구는 틀어라.
그런 게 많습니다. 하루 종일 안 틀고 시간 정해서 튼다든지 자구책들이 있죠. 그거 어느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부분이 있네요.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 다양하니까요. 예, 예. 인정해야죠. 단지가 예. 굉장히 쾌적합니다. 롯데가 참 이런 걸 잘합니다. 예. 위치가 예. 여기가 괜찮습니다. 위치가 좋고 예. 세대수도 적당하고 네. 그다음에 롯데캐슬에 아, 초품화에 신축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내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마트가 있습니다. 아 이마트가 바로 옆에 그냥 도보 한 5분만 걸리겠네. 네, 바로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여기가 여기는 뭐 뜨거웠네요. 근데 분양할 당시 예. 한 가지 때문에 까인 게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 때문에 까인 게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묘세권. 이 뭐죠? 묘세권. 묘세권이 묘지가 뭡니까? 있어요. 묘지가 아파트 안에 묘세권이라서 고양이가 나오는데 아 묘지가 있었네요.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어서 그 네. 묘지를 피해서 아파트가 설계가 됐는데 예. 그 일부 세대들은 묘지가 보인다. 그래서 예. 분양 그 공고문에도 묘지가 보일 수 있음. 그게 분양 공고문에도 들어갔어요. 아,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네요. 궁금한 게 더블린이 궁금한 네. 게 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그 묘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묘품아 묘세권 찾아가 보겠습니다. 묘지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초반에는 말이 네. 많았다 이거죠. 초반에 분양 공고에도 실리고 하다 보니까 이 무슨 소리냐 뭐 묘지가 있냐 항상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거를 부풀렸죠. 보이는 데가 양정이고요. 아, 저 멀리 보이는 건가? 양정 1구역, 2구역, 예. 3구역이 있는데 예. 여기는 2구역, KCC가 하고 있는 곳. 그렇죠. 인근 대비해서 브랜드가 조금 제일 딸립니다. KCC라는 브랜드가. 그런 말 위험한 말인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냐? 양정 2구역 올해 초에 팔았습니다. 제가. 아, 이거 팔고 나서 오르면 진짜 화나죠? 팔았는데 예. 팔고 나서 이상 올랐습니다. 양정 2구역을 선택을 한 게 저 바로 초품화입니다. 양동초 골드포레랑 요 양이랑 초품화인 거죠. 저 위에 보이네요. 저 위에 예. 할타님은 이미 여기를 할타 보셨습니까? 엄청 할타 봤죠. 양정 1구역도 그렇고 3구역도 그렇고 초등학교가 다 멀어요. 뭐 레이카운팅 느낌인데요. 레이카운티가 더 심하죠 사실. 보시면 다 평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양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정이도 다 평탄을 합니다. 요즘은 예. 기본이에요. 기본 평탄을 하는 게. 양동초등학교가 보이고 아래로는 롯데캐슬 골드포렉 양정이고요. 요 뒤에서 바로 연결되죠. 바로. 아 그러네요. 길 예. 길을 바로 이렇게 들어오네요. 예. 횡단보도 하나만 딱 건너면 초등학교로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아파트였고. 아 근데 지금 팔았다. 그런데 가격이 올랐다. 왜 팔았냐? 저는 치고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이. 복선가요? 딱 치고 있다가 아, 올랐다. 그러면 바로 빠집니다. 굉장히 얍실한 방법 아닙니까? 왜냐면 저는 투자 고수님들 비해서 자금력이 약하기 때문에 고수님들은 워낙 자금력도 빵빵하기 때문에 네. 계속 가지고 가죠. 구독, 좋아요. 우리 꼭대기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단차가 초등학교.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분들 계단으로 올라오기 너무 힘든데 학생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닙니다. 학생들은 걸어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학교를 보시면 예. 양동초등학교가 있고 예. 옆에 예. 좀 다르죠? 여기 빨간 거 정문에 예. 증축을 한 겁니다.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네. 증축을 한 거죠. 양정이에 저 예. 학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아마 증축을 했고 여기가 이제 예. 묘지 옥수수가 자라는 이곳입니까? 묘지에서 빠지게 되고 롯데에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아, 안 보이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놨네요. 예. 전혀 묘지인 걸 모르게 이거는 뭐 아무 영향이 없죠. 예. 아, 전혀 모르겠네요 진짜. 그리고 요 길 사이에서도 옥수수를 누가 심어놨는데 예, 옥수수 잘 열렸어요. 요 안에가 묘지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묘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롯데가 바보도 아니고 묘지 보이는데 그 묘지 딱 보이게 그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하나 까인 것조차도 이제 뭐 해결이 다 된 셈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네. 저도 여기 분양권을 알아볼 때 묘지를 신경 썼다는 거. 그래서 망설였다는 거. 반성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방문하는 곳으로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연산 더샵 그리고 롯데캐슬 골드포렉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양정
1구역, 2구역, 3구역 함께 보시러 가겠습니다. 자, 다음 편까지 모두들 안녕.